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수 대표님, 방금 전에 언급을 잠깐 해주셨습니다만 오늘 제약바이오주가 좀 특징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좀 이런 상황 때문에 좀 주목을 받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제약바이오를 볼 때 저희가 2년 동안 좀 소외가 됐었고 그중에서 어느 정도 코로나19와 함께 위축 기간들은 있었지만 준비를 잘 해간 업체들 쪽에서는 계속 부각을 받겠다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중에서 제약바이오도 좀 성격이 다른 게 제약 쪽은 약간 가치주 성격의 느낌이 좀 크죠. 예, 바이오주는 약간 성장주 개념이라고 하게 되면 또 바이오주는 여러 가지 또 개별적인 신약 준비의 모멘텀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 쪽 같은 경우는 좀 더 어떤 실적 대비나 안정적인 성과 대비해서 좀 소외된 측면들이 많았다라는 관점과 함께 경기 위축에도 안정적인 실적 흐름들을 보인다라는 쪽에서 아무래도 어떤 인플레이션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들 이 부분을 좀 체크하면서 어떤 흐름들의 변화를 가져가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중에 한 종목 대원제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대부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짜먹는 감기약 콜대원 쪽으로 부각을 많이 받았고 게다가 또 감기약 쇼티지에 따른 변화와 함께 또 가격 인상 효과까지 벌써 작년에 3번 가까이 인상을 했죠. 그런 쪽에서 부각을 받는 가운데 또 그 밖에 또 CMO 사업들도 부각을 받고 있다라는 쪽에서 그만큼 크진 않지만 중소형 제약사 쪽에서도 성과가 나오는 대표적인 업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신약 관련된 쪽에서 고지혈증 또 자궁내막증, 비소세포폐암 같은 경우에서도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게 되면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도 좀 더 커질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특히 보청기 사업인 대원 메디테크의 성장세도 눈여겨보라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쪽에서 성수기 쪽에서 작년 3분기였었죠. 실적 호조세 확인이 됐고 그러면서 작년 매출이 한 4,800억 정도 35% 증가할 것이다라는 관점과 함께 영업이익이 한 510억, 약 한 160%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최근에 주가의 동력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쪽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 최근에 주가는 한번 레벨업을 시도하다가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 마무리되고 다시 한번 변화를 이끌어낼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약 한 19,000원대 밑에서 대응한 전략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지난 고점대가 연결되는 한 22,000원대, 손절가는 17,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주 중에서 오늘 대원제약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고요. 다음은 정호영 원장님.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중국발 PCR 검사 관련해서 지금 리오프닝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네. 어떤 전략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설명해 드리기 전에 지금 중국 소비 중에서 여행 그리고 카지노 엔터 쪽 중에 이 전체적인 중국에 이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아침에 악재로 인해가지고 좀 나오게 되는데 자, 장기적으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중국이 그렇게 밀고 나오게 되면 사실상 막을 리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 저점에서 음봉을 다시 한 번 더 양봉으로 돌리는 지지 캔들까지 확인 좀 해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매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저점에서 한 번 더 매수의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을 먼저 드리면서 자, 오늘 아침에 이야기 드렸듯이 자, 내일부터 오늘부터 중국발 입국자 PCR 검사가 고강도 대책으로 인해 가지고 특히나 또 단기 비자 중단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중국에서 이제 항공편이라든지 배편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게 코로나 19 유전자 증폭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관광객 등 대상으로 하되는 단기 비자 발급도 중단되었고 입국자 모두 다 금역 사전 정보 입력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죠. Q코드를 등록해야 됩니다. 자, 이 이유는 중국 정부는 국내 이제 코로나 급격한 확산에 있어가지고 중국 정부 출입국 방역에 완화하자 그리고 확진자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방역 조치라고 일단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전에 이제 대표님의 이야기 드렸듯이 저도 오늘 여러분들한테 오늘 단기적으로 공략해야 될 쪽은 코로나 관련돼 있는 치료제 쪽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V 수성입니다. 자, EV 수성은 이번에 이 중국 대천바이오와 코로나 예방 스프레이 코빅실을 공급 논의에 있어가지고 지금 조만간 코빅실은 셀바시온의 자체 개발한 99.9 코로나 예방 비강 스프레이가 있습니다. 자, 그게
이게 뭐냐? 각종 호흡기 바이러스 예방에 효능이 있는 세계 최초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기 예방 스프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코에다가 이렇게 스프레이를 뿌리게 되면 대부분이 목 앞에 있는 목 위에 이 코로나 오미크론의 이 발병률이 있는 이 바이러스를 잡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있어가지고 조만간 수출 논의에 있어가지고 중국 쪽의 대량의 확산뿐만 아니라 이 판매 증진에 이 앞으로 좀 보일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거기 있어가지고 EV 수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목표가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현재가가 사실 1,610원인데 기관과 외국인 오늘 매도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가 기준으로 좀 보셨으면 하고요. 자, 목표가는 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480원을 두고 종가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으로 EV 수성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